안녕하세요. 고수양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부동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초에서는 지금 부동수예요. 한이 이기는 방법, 수순이 조금 깁니다. 어떤 수순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?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이기는 방법 찾기. 역시 포가 어느 자리를 가야 되겠죠?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은 포가 뒤로 넘어갑니다. 초에서는 부동이죠. 그리고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. 그 다음에 궁이 밑으로 내려가고요. 옆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갑니다. 그 다음에 이 포가 넘어옵니다. 궁이 올라오고요. 다시 포가 넘어옵니다. 이래 놓고 다시 한 칸 올라가고요. 자, 그 다음에 궁이. 야, 궁이 아주 고생을 많이 하네요. 예. 궁이 이렇게, 아이, 왕이 왜 이렇게 힘들게. 자, 이기기 위해서는, 예, 왕이 이렇게 내렸습니다. 다 왔죠? 이제 고린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때 이 자리를 차지합니다. 그렇죠? 그러고 이걸 차를 먹으면 끝이 나겠습니다. 이렇게 포가 이 자리를 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여기서 궁이 고생을 많이 했죠? 자, 이렇게 해서 장기박보 부동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